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성공한 실패자. 인생에 실패란 없다. 자, 이 그림이 꽃이 그렸는데 이게 꽃의 경계도 없고 꽃 같지도 않고 근데 수를 보니까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. 인생에 실패가 뭐 여러 번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경계는 없는 거예요.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많이 할수록 큰 성공을 하고 작은 실패가 모여서 또 작은 성공을 이루고.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거든 아름답게 받아들여라. 그래서 하나는 성체를 분명하게 그려놓고 나머지 이 바탕을 좀 이렇게 제가 번지면서 그렸어요. 성공한 실패작입니다.